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으로는 뜨는 대로 빌드업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드레이븐으로 가게 되는 사식의 대업 드레이븐 덱이고요. 기본적으로 초중반 피관리 운영법이 중요한데 이 영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초반에 이즈리얼 곡궁이 빌드업 하기가 진짜 좋습니다. 일단 그 다음 데모론 장갑, 물리 딜템이 연계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죠. 이즈리얼로 빌드업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혁신가 플러스 고물상 섞어주면서 빌드업 하는 건데 그에 맞는 애들이 잘 떠주긴 했죠. 자, 이번 아이템으로는 곡궁이 또 나왔네요. 자, 여기선 사규계 심장 자가복구 약점이 나왔는데 지금 이즈리얼과 신즈드가 있는데 자가복구를 고르면 질리언이 나와요. 그럼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가복구를 고르는 게 맞죠. 자, 요거 질리언 먹어주면서 혁신가 올려주면 되고 신즈드도 사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템이 곡궁곡궁 장갑이라서 라위까진 박아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곡궁으로 고물상 노려주거나 나중에 구인수까지 주고 고물상 11의댁을 해도 되겠죠. 일단 요렇게까지 사주고 마무리. 자, 여기선 카밀도 사주시고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레벨에 한 번 더 머무르면서 이즈리얼과 신지드의 확률을 올려준다. 두 번째, 그냥 레벨업 해주면서 사렙 확률을 기대해준다. 근데 저는 지면서 하긴 싫어가지고 이건 레벨업 누르고 고물상을 올려주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하고 불치까지만 올려줄게요. 그리고 라위 주고 복궁까지 줘서 고물상 활성화 시켜주면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반 케이틀리 인쇼지는 너무나도 강력했고 일단 졌는데 이러면 레벨업 안 누르는 게 좋긴 했습니다. 그래야 이즈리얼 2성 신지드 2성 확률이 올라갔죠. 자, 이즈리얼 좋습니다. 혁신가로 빌드업 할 때는 이즈리얼한테 물리템을 주고 빌드업이 될 텐데 웬만하면 이즈리얼 2성이 찍혔을 때 그런 쪽에 빌드업을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사렙 구간이고 이즈리얼 신지드 페어죠. 사렙 구간에 아마 오래 머무를 확률이 있고 리롤도 돌려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초반에 자가복구가 피관리가 진짜 잘 되는데 이 판은 강력하신 분들이 좀 있네요. 스웨인 2성이 벌써 있죠? 자, 근데 역시 자가복구 강력했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카밀이 2성작이 되었는데 지금 카밀이 2성작이 돼서 올려주고 싶죠. 초반에는 1성작보다는 2성작이 그냥 좋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러면 불츠 빼고 카밀을 올려주는 게 조금 더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즈리얼 2성이 여기서 붙었다면 그냥 레벨업 2번 누르고 불치까지 넣었습니다. 지금은 사렙 구간에서 한 번 더 머무른 다음에 이즈리얼 2성 확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레벨업을 안 누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자가복구기 때문에 앞라인이 이렇게 버텨주기만 하면 또 부활하고 자리겨주겠죠. 자, 여기서는 곡궁이 지금 하나 남으니까 지팡이 쪽을 먹고 고물상 타격대 11의 덱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그게 좀 핫하긴 하죠.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뺏겼고 일단 그러면 아직 각을 열어두기 위해서 장갑 쪽을 먹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딱히 없고요. 지금 이즈리얼 페어, 신지드 페어죠. 그래가지고 리롤 좀만 돌려볼게요. 자, 이거 1코짜리 사주면서 돌려주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 신지드 말고 이즈리얼. 지금 메인 딜러는 이즈리얼이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나와줘야 돼요. 계속 돌려볼게요. 나왔다. 이러면 레벨업 하고 올려주면 됐었는데 직스를 팔았어야 됐네요. 일단 질리언도 뜬 거니까 그냥 레벨업 안 누르고 가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리해서 이즈리얼을 찾아준 거는 자가 복구기도 했고 이즈리얼 2성이 찍혀야 중반 단계 피관리도 나름 되기 때문에 이즈리얼 2성을 찍어준 거예요. 혁신가 빌드업 할 때 웬만하면 이즈리얼 2성은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 자연빵으로 떠주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아, 이러면 리롤 돌리지 말걸. 하지만 이미 늦었고 레벨업 해주고 불치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자가복구일 때는 이렇게 풍뎅이를 맨 위쪽에 놔주는 게 좋아요. 자, 이번 상대 역시나 잘 이겨주는 모습이죠. 지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연승으로 다시 돈을 메꿔야 됩니다. 자, 이번 아이템에서 이즈리얼 템이 이쁘게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연운. 자, 그 다음 템은 갑바? 자, 이번 상점에서 살만한 거는 안 보이고요. 지금 템을 당장 줬을 때 좋을만한 거는 스태틱을 만들고 장갑을 고물상으로 넣어주는 거. 그렇게 해야 가장 세긴 한데 라위를 만들고 스태틱을 만들고 싶진 않아서 일단 한번 킵해줍니다. 그러면 차라리 얼심을 줍시다. 지금 제가 노려주고 있는 덱은 무조건 사고물상 사타격대 11의 덱이었어요. 그래서 구인수 라위 수운각을 봐주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뭐 얼심 같은 거는 나중에 에코 정도 주면 괜찮겠죠. 일단 잘 이겨주는 모습.
지금 카민한테 템도 준 상태니까 도전자도 살짝 사봅시다. 자, 여기서는 레벨업 6렙까지 찍어주시고, 보통 레벨업 타이밍이죠. 6렙 찍고 도전자까지. 자, 이번 상대는 용병 그냥 이겨야죠. 좋습니다. 자, 추방자, 도전자 단합, 아이템 꾸러미. 저는 지금 도전자 덱을 할게 아니라 도전자 단합은 먹기 싫었고, 이러면 그냥 아이템 꾸러미를 먹는 게 무난하겠죠. 어, 워윅 2성? 요건 좋다. 밤의 끝자랑 나름 괜찮죠. 일단 워윅 2성 붙여주시고, 요거 줄만한 거. 밤의 끝자락은 지금 좋은 기물들이 워윅, 카밀, 이즈리얼 이 세 마리 중에 한 명을 줘야 돼요. 근데 요건 그냥 게임하면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죽을 것 같은 친구들. 근데 생각보다 앞라인이 너무 잘 버텨서 그냥 이거 이즈리얼 주고 진행하는 걸로 하죠. 지금 1등을 이기는 정도의 덱파워라면 아마 연승은 계속 잘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1의 덱을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지팡이나 음전자 둘 중에 하나를 먹고 싶었는데 역시나 뺏겼고, 일단 벨트 쪽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1의 덱에 집착하는 것도 이 전판에서 어떤 한 분이 한 대피로 4타격 때 사고물상 11을 맞추고 나서부터 풀로 1등을 했습니다. 풀연승으로. 그래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피관리가 진짜 잘 됐기 때문에 템만 잘 들어오고 이제 기물만 잘 떠준다면 덱 완성은 무조건 잘 시켜줄 것 같고요. 요것도 이겨줬죠. 자, 블리치 2성 됐고, 연미복 VIP 드레이븐이 지금 떠줬는데, 템을 봤을 때 드레이븐 템이 이쁜 건 아니거든요. 드레이븐한테 좋은 템들은 구인수, 뭐 인피, 거학, 피바라기 요 4개 중에 3개 정도를 주는 게 좋은데 지금 그 템들이 하나도 없죠. 사실상 연미복 VIP 드레이븐한테 라위까지도 그렇게 좋은 템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템이죠. 일단 이번에 7렙 리롤 하신 분한테 진 거 같은데 요거는 좀 안 쓰는 거 팔고 드레이븐을 사보기만 해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한 덱 11등만 보고 가다가 안 떠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이븐을 사가면서 진행할 거고요. 자, 그러면 레오나랑 신드라 이런 연미복 애들도 사주면서 진행해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팡이랑 운전자를 주면 11가 안 뜨더라도 무조건 할 거예요. 자, 지팡이 이런 거 팔고, 자, 지팡이. 아하, 일단 질리언 사고, 여기서는 7렙을 찍고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는 쪽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레오나 올려서 경호대 올려줍시다. 일단 이번 턴은 이겨준 것 같고요. 요건 렉사이를 팔고 이자를 봐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졌다면 카밀이나 이즈리얼 팔고 이자 받겠죠. 자, 신드라도 페어가 됐네요. 지금은 드레이븐 쪽이랑 타격대 쪽 두 개의 각을 보고 있는데 템적으로 어울리는 건 타격대 쪽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11을 쓰고 있는 덱이죠. 이미 한 마리를 뽑으신 분이고 마법공학이기 때문에 끝까지 11을 쓰실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11을 간다면 한 명이 겹치는 상황이고요. 자, 레오나 떠줬고요. 확답합시다. 자, 근데 여기도 11을 쓰네요. 지금 마법공학만 있는 걸로 봐서 무조건 11을 끝까지 쓸 것 같습니다. 이러면 11을 기물이 많이 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 겹치는 쪽으로 간다고만 생각한다면 그냥 드레이븐 쪽으로 가는 게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팡이를 먹는다면 뺏겼고요. 지팡이 먹었으면 구인술 라위 순 삼신기 만들고 그냥 11을 니코로 붙일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뺏겼죠. 자, 카밀 요건 사주고 레벨업 하고 좀 돌려봅시다. 제리? 연미복? 잠깐만, 제리가 떠준 거면은, 어? 바바바? 요것도 사주고 싶긴 한데요. 이즈리얼 정리하고 바바바를 일단 사주는 걸로 합시다. 좀 안 쓸 것 같은 거는 싹 다 정리를 해주는 쪽으로 할게요. 일단 시너지가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됐네요. 요거까지 두고, 지금은 어떤 생각 중이냐면 라위의 효율이 드레이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레이븐한테는 생존템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를 딜템을 주고 싶었습니다. 뭐 인피나 거학 뭐 요런 거, 아니면 피바라기. 일단 지금은 조합을 막 바꿨기 때문에 지는 모습이고요. 자, 재활용 쓰레기통 보석 연고 투방 지원.
만약에 밤끝을 드레이븐한테 안 넣었다면 재활용 쓰레기통을 고르고 저 밤끝을 빼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밤끝을 드레이븐한테 줘버려서 요거는 그냥 후방 지원으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 사야죠. 오리 하나, 사시계 태엽은 나왔고 이러면 올려주고 지금 바위를 빼고 브라움 정도를 넣는 게 완성 조합이긴 하죠. 오, 진이성. 이거는 불투를 쓸지 바위를 쓸지 고민했는데 그냥 불투를 씁시다. 드레이븐 브라움. 이거 브라움으로 쓰고 니코 그냥 써서 이성 붙이고 돈을 모아줍시다. 지금은 9레벨 가기 위해서 그냥 니코를 써준 거예요. 사코 이성이 2개 있고 이제 레오나 이성까지 되면은 앞라인도 든든해지고 그러면은 무조건 9렙갈 정도의 덱파워가 나오겠죠. 야, 근데 역시 드레이븐 템이 별로 없으니까 약하긴 하네요. 여기서 잘 떠야 돼요. 활날부리. 자, 레오나 이성 좋고요. 이러면 찾을 거 진짜 다 찾았죠. 자, 여기서 원하는 템 그냥 대검 2개, 히바 거학 이렇게 주고 싶긴 합니다. 대검 좋아요. 자, 제발 대검. 아, 장갑. 일단 기본적으로 뺀다면 인피 루난이나 아니면 거학 수훈인데 상대방들을 볼게요. 일단 거학 필요하고 거학 필요하고 거학 필요하고 거학 필요하고 삼성작이랑 체력 높은 애들이 너무 많죠. 이러면 그냥 거학으로 하나 빼는 건 무조건 확실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러면 뒷라인은 벤시니까 앞라인에 수훈 하나 주고 시식이 안 걸리게 해줍시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거학이 필요한 매칭이 되게 많죠. 자, 이번 상대도 머신인데 워머그까지 있어서 거학이 있으면 좋고요. 근데 왜 빅프르가 이성이죠? 이상하다. 자, 사줄 거 없고 지금 저는 그냥 무조건 9렙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메인 탱커 레오나 이성 풀템 이성 찍었고 메인 딜러 드레이븐 이성 찍었고 진이성도 찍었고 지금 브라움과 오리아나를 찾아주면 좋겠지만 페어도 아닌 상황이라 돌리기가 애매하죠. 이럴 때는 그냥 9렙 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케이틀린 쪽이 좀 무서워서 왼쪽으로 이번 판은 갑시다. 자, 케이틀린 만났죠? 쇼진 구인수 삼성 캐틀이라 맞으면 웬만하면 원콤입니다. 아파요. 브라움 잘 막아줬고. 자, 오리아나 잘 막아줬고. 자, 그 다음은 제리겠죠? 잘 막아줬고. 그 다음 드레이븐. 나이스. 자, 여기서도 살건 없고요. 그대로 배치만 계속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녹턴 침장 피해준 상태고. 이번 상대는 육마법 공학 11의 덱이죠. 설마 요거에 지진 않겠죠? 마법 공학으로 갈 때는 11의 템이 인피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타격대 쪽으로 가야 인피, 라비 요런 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드레이븐에 남은 딜템 하나를 챙겨주고 싶죠? 근데 먹을 딜템이 루난밖에 없어서 그냥 요거라도 먹읍시다. 자, 오리아나 나왔네요. 카직스 팔고 요거 주도록 할 거고요. 루난이 또 공격력도 올려줘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드레이븐 템으로는 거학, 인피, 피바라기 약간 요런 걸 선호해요. 거학, 인피, 피바라기. 자, 이번 상대는 오도전자 삼화학공학 워빅 덱이죠. 트린담이어도 삼성. 일단 거학이라서 데미지는 세긴 한데 딜템이 좀 애매해서 그렇게 빨리 녹이진 못하네요. 이거 딜템 인피까지만 있었어도 진짜 잘 잡았습니다. 회피? 나이스. 자, 사줄 거 없고요. 레벨업만 눌러주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거리만 저격하는 스킬이 없다면 드레이븐 사거리가 10이 되기 때문에 상대 딜러랑 대각선 배치해주면은 혼자서 먼저 때려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 케이틀린 같은 거 빼고는 상대 딜러랑 대각선 배치가 괜찮습니다. 대신 제리 같은 것도 피해줘야겠죠. 제리는 가장 먼 상태한테 공을 날리니까. 자, 수분 장식띠가 또 나왔네요. 자, 돈 먹어주시고. 그래도 일단 지금 4연승. 자, 지금 피 관리 한 번이 중요하니까 레벨업하고 돌려줍시다. 지금 원하는 건 제리 2성, 브라움 2성, 오리아나 2성, 끝. 그리고 실코 정도 넣어주고 싶긴 해요, 실코. 드레이븐도 사보고 징크스라도 일단 넣자. 탐켄치를 넣을까?
지금 카사딘 같은 걸 먹어주면 좋긴 하거든요. 일단 탐킨치로 가죠. 지금 거신을 많이 쓰는 조합이 많아가지고 탐킨치를 끝까지 쓸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수우는 왼쪽. 자, 제발 이겨주세요. 드레이븐만 저격 안 당하면 돼요. 막아줘. 오케이, 질리언 좋았고. 진 좋았다. 이거지. 자, 살 거 없고 리롤 돌려서 조합도 완성시켜줘야죠. 아, 탐켄치는 좀 싫긴 한데 일단 돌려보죠. 지금 여기도 거신이고 여긴 아니고 여기도 거신이고 거신 쓰는 조합이 두 명이거든요, 세 명 중에. 그래서 탐켄치는 좀 싫고요. 일단 거신 쪽은 탐켄치가 피해줍시다. 자, 이번 상대 오도른변이 카이사 템 미쳤습니다. 칼립인데 카이사 2성에 저 템이 들어가 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맞으면 죽을걸요? 죽진 않았네요. 요즘 카이사를 쓰는 조합도 굉장히 많죠. 약간 빈집인 느낌이라서. 근데 카이사 저 템은 솔직히 못 막습니다. 궁 두 번 쓰면 다 죽어요. 어, 실코. 이러면 실코를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실코 쓰죠. 진이성 안 나오나? 아니, 진이성이다. 브라움이성. 일단 흑막 버프는 제리랑 오리아나가 받게 해보죠. 자, 이번 상대는 갈리오 이성, 빅토르 이성. 이분도 8레벨에 오코 이성 찍으신 분이죠. 빅토르 이성. 아까 봤었죠. 요즘엔 요렇게 8레벨에 오코 이성 찍어야 올라갑니다. 아, 이거 드레이븐이 피바라기 정도까지만 있었어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자, 이번 초법에서는 연미복 심장 상징을 가져와 줬고요. 신드라 사고. 이거 실코가 어차피 궁 별로 못쓰고 금방 죽거든요. 빅토르, 카이사 요런 조합이라 금방 죽어요. 그래서 요건 그냥 연미복을 올려주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는 또 카이사. 사실상 지금 남으신 1,2등분이 진짜 잘 띄운 거예요. 토가스까진 거하기라 빨리 녹이는데 저 카이사가 문제예요. 오오오, 잠깐만, 모른다 이거? 진짜 피바라기였으면 이겼을 수도. 근데 이렇게 잘 뽑으신 분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템이 안 좋아도 3등까지 올라온 모습. 갈리오 이성, 빅토르 이성 너무 잘 띄었고 카이사 이성 풀템, 카직스 풀템. 이 판은 3등을 해야 정상인 판이죠. 일단 이런 식으로 드레이븐 덱 해봤는데 템이 안 좋아도 적당히만 괜찮으면은 순방은 쉽다라는 거죠.